안녕하세요. 강남지점 민안건 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일즈 기법 기초 PDCA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일즈란 무엇이고 PDCA란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세일즈는 말 그대로 파는 것.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죠. 세일즈 기법을 통해서 파는 사람과 장사를 하는 장사꾼, 이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이 둘 다 세일즈는 마찬가지로 통합이 됩니다. 저는 스킬, 화법, 컨설팅을 통한 세일즈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PDCA가 무엇일까요? PDCA. 왜 세일즈에는 PDCA가 들어갈까요? PDCA는 요거. 플랜 투 체크 액션인데, 액트라고 표현도 가능해요. 그래서 플랜,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고 상급자 또는 동급자에게 체크를 맡고 다시 액트, 다시 실행을 하는 것. 두와 액트를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고, 액션은 한 번 내지 두 번만 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클로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플랜. 저희는 리앤케이 화장품이니 화장품을 기획을 할게요. 오늘 저는 외부로 나가서 여드름 또는 피부 트러블이 있는 고객을 만나려고 합니다 라는 세일즈 플랜을 짜는 거죠. 그러면 플랜을 한번 짜볼게요. 어떤 플랜? 피부 고민이 있는 20대에서 25살 사이 여성 고객. 어떤 제품을? 생기라고 한다면 한방이죠. 한방 제품을 이용한 세일즈. 이게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몇 명까지도 봐야 되겠죠. 몇 명? 한 50명 정도 만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50명 정도 만난다. 이 말은 즉 F2F, 페이스투페이스라고 해서 방문 판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명, F2F로 50명을 만난다. 이게 플랜이죠. 그러면 이 플랜을 간 다음 바로 둘을 하는 게 아니라 체크로 가야 됩니다. 체크. 누구에게? 상급자 또는 동급자에게 체크를 가야죠. 자, 내가 만든 플랜 이 세 개를 가지고 체크라는 곳으로 갑니다. 누구누구님 또는 누구누구 지점장님 또는 누구누구 팀장님, 제 플랜이 이건데 여기서 더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상급자 또는 동급자 분께서 50명을 만나려면 전단지는 몇 개를 준비할 거니, 1인당 한 개 또는 그룹당 한 개를 준비할 거니, 전단지는 생기를 왜 피부 고민 있는 20살에서 25살이 이 아래 제품과 맞니? 아래 제품과 맞니? 이 질문을 체크로 하겠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다시 플랜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두로 가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두로 가서 밖으로 직접 나가지 않고 실행합니다. 답을 내야죠. 아래 제품과 만나. 20대에서 25살 사이에 고객분들이 왜 생기 라인을 써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겠죠. 리앤케이 올빗 라인 중 왜 생기 라인으로 가야 하나? 라는 답을 내려야 되겠죠. 또 하나. 그러면 이 한방 제품을 처음 만나는 고객에게 맞는 건지, 어프로치라고 하죠. 처음 만난 고객에게 맞나, 어프로치로 현명한가 라는 제품을 질문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50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나눠졌냐 이거예요. 50명의 기준은 시간인가 아니면 구역인가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50명의 기준 뭐 이 두 가지로 일단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또 한번 가져갑니다. 이거를 다 들고 누구에게 갑니까? 체크로 가야죠. 또 체크. 제 답은 피부 고민 있는 20대에서 25살의 사람을 맞출 때 아래 제품을 생각했습니다. 아래는 올빗 라인 중 생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생기 라인 한 방을 왜 이용했을까? 어프로치에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간에 답이 섞여 있겠죠? 50명에 대한 기준은 뭐 시간을 1시간으로 나눴을 때 한 20명 정도가 되고 3시간, 오전 타임, 점심 전으로 맞춰놨습니다. 라고 체크를 했을 때, 아, 괜찮다.
라고 했을 때 플랜이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플랜이 종료가 된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두와 액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죠. 동시에. 어떻게? 전단지를 작성하고 샘플을 준비한 뒤 현장에 나간다. 두와 액트가 동시에 됩니다. 그럼 이제 액트가 진행이 되죠. 이거. 두와 액트를 가지고 세일즈 툴로 갑니다. 액트를 해봅니다. 나는 3시간 동안 50명을 만나서 전단지를 나눠드리며 샘플링을 한다. 그리고 그리고 위에 또 있죠. 왜? 누구에게? 20살에서 25살 사이 눈대 중이라고 보면 되죠. 20살에서 25살 사이 고객만 해당.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 중간에 20살과 25살이 있는데 만약 30대나 40대 분들이 사이에 껴있다면 그 고객을 놓쳐야 될까요? 아니면 그 과정을 만들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또 올라가야죠. 두와 액트를 하면서 동시에 이 체크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이 되나? 중간에 고객은? 이거를 나중에 하면 됩니다. 어떻게 나눠줬어요? 밖에 나가서 해봤더니 나머지 고객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긴 거죠. 그게 나중에 돌아와서 체크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이거는 체크로 들어갔습니다. 이 질문은 체크로 돌리기. 자, 또 돌아봅니다. 50명을 돌렸는데 3시간이 아니라 4시간 동안 30명만 만났어요. 만났다. 그러면 이 3시간에 50명에 대한 데이터는 안 나온 거죠. 저희는 데이터를 확보한 거죠. 어떻게? 4시간에 30명을 만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었죠. 그럼 이거를 어디로 보내요? 또 체크로 보내는 거죠. 체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PDCA라고 한다면 이 플랜을 짜놓고 큰 뼈대를 만들어 놓고 두와 액트를 계속해서 반복. 그 중간에 뭐가 낀다? 체크. 계속 체크가 껴 있어야지만 PDCA가 완성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왜 세일즈에서 해야 될까요? 왜? 모든 세일즈 분들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바로 실행합니다. 이건 될 것 같은데, 이건 팔릴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이게 안 되는 데이터가 나오면 이걸 접어요. 접으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갈 때까지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포심이 생기죠. 세일즈에 대해서. PDCA는 그 공포심을 없애는 거죠. 내가 안 되는 데이터가 나오는 그 즉시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또 체크로 가는 거죠. 상급자 또는 동급자에게 체크를 받아서 다시 플랜을 수정하고 플랜을 수정한 걸 두와 액트로 연달아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뭐다? PDCA 기법이라고 합니다. 플랜을 짜고 두를 하고 체크를 받고 액션을 취하는 게 PDCA. 이 네 가지만 기억한다면 세일즈의 가장 기초적인 기법을 처음부터 습득을 하고 쉽게 세일즈를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PDCA를 활용한 세일즈 툴 기법을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